40대, 50대, 저도 이제 40대에서 50대로 가고 있는데 제일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때잖아요. 이때의 사망률 1위가 바로 간암입니다. 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 정말로 간 전문의분들이나 그다음 국가암검진을 통해서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활발할 때 중년의 암 1위가 바로 간암입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간이 운이 좋아서 간하고 종양만 잘라내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간이식을 해서 간을 다 드러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간의 단면을 잘라냈는데 예쁜 간이 아니라 잘라내면 마치 우리가 콩을 단면을 잘라놓고 오돌도돌해지고 마치 오렌지 껍질과 같이 나타나는 이거는 그렇게 보면은 간이 조용히 가만히 있지만 결국 암으로 진행되면은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네. 만 1,311분. 만 1,311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1년에 돌아가시는 1년에 돌아가시는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간암으로 이 우리나라의 간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300분이 아직도 넘습니다.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간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인지를 하고 침묵의 장기 간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20% 생존율? 생존율? 간암. 김현석 씨가 말씀한 대로 막 전율이 오네요. 사실 20%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의료가 많이 발달해서 유방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정말 정말 우리가 완치 치료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간암 5년 생존율이 아직도 20% 내외라고 하니까 간암 5년 생존율이 20% 내외라고 하니까 20% 내외라고 하니까 그래서 조기 검진, 정기 검진으로 1기나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불과 1년 만에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은 혈액이 지나가는 창고면서 혈액이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면서 간에 종양이 생겼다고 하면 이미 다른 장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진단 당시에 다른 장기 있던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1년 뒤에 진단이 가능한 겁니다. 또 숫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6,622만 원. 본인의 돈. 그러니까 그렇죠, 돈입니다. 예, 치료비도 많이 들어요.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와. 보시게 되면은 이 간암이 맨 위에 있죠. 그 외에 다른 암들, 폐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 물론 개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단에서 나와 있는 치료비에 대한 그런 통계가 나온 걸 봤을 때 여전히 주요 종류별 간암 중에서 간암의 1년 치료비가 여전히 상위에 있습니다. 압도적인 상위.